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 저녁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 오늘 밤까지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씩 내리는 소나기도 무더위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가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 더위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이번 주 후반부터는 조금씩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32.3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내일 모레까지는 이렇게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금요일인 23일에는 31도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한낮의 무더위도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짜미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모레는 중국으로 상륙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제주도 부근 해상이 점차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한편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에서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낮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늘 밤, 제주도 앞바다는 내일 밤부터 제12호 태풍 짜미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너울성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을 보여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일 제주도 전 해상에서는 바다의 물결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